아홉, 열. 자, 불 꺼요. 다 된 거예요, 이제. 그럼 이렇게 됩니다. 갓. 여기다가 마지막에 됐다. 깨만 넣으면 됩니다. 됐다! 오! 다 된 거예요. 제육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죠. 갈배 제육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고요. 아, 이때 갈배 제육 진짜 난리 났죠. 이건 정말 많이 해 드셨어요. 네. 저도 해 먹어봤고. 갈배 제육 진짜 난리 났었던 메뉴죠. 너무 맛있어요. 이게 어남쌤이 한동안 갈배 어남쌤이라고. 아~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셔가지고 되게 자주 해 먹는데 싶은데. 와, 어머 어머. 따라하기 쉬우니까 많이 사서 따라하셨지. 와. 와. 네, 이번에 제육 레시피 괜찮습니다. 정말 잘 나왔으니까요. 꼭 배우세요. 이번에도 제육 레시피. 제가 어젯밤에도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바로 해줬는데 8분 40초 만에 끊었어요. 오, 진짜? 10분이 안 걸리는구나. 그래, 10분이 채 안 걸리네. 너무 배고파 하니까 8분 40초 만에 끊어가지고 주니까 뭐 이렇게 맛있어? 이거 오빠 제육이 아닌데 이렇게 맛있어? 여러분도 저 따라오시면 10분 안에 제육이 나옵니다. 이거 진짜로 하면 대박인데? 10분은 아는 것 같은데요? 어? 10분은 아는 것 같은데요? 절 못 믿으시는 건가요? 아, 도발하시네요. 내가 보여줄게요. 시작. 오, 야! 시간까지! 오케이, 오케이! 10분이면 돼. 왜 이게 안 돼? 이게 10분 이상 걸리면 장사를 못 해요. 진짜? 너무 여유있는데? 그만큼 쉬운 요리라는 거죠. 지금 양념 꺼내는데 1분 이상 소요했어요. 네. 충분해요. 2분인데 이제? 오,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3분 지나갑니다, 이제. 어, 팬을 그냥 네, 올리시네요. 팬 잘 구우세요. 저렇게 해도 충분히 10분 안에 들어옵니다. 자, 유수영 씨 지금 5분 지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6분. 어, 6분인데? 4분이면 이제 노래 한 곡 끝나면 끝이에요. 손이 점점 빨라지죠? 빨라져야지, 빨라져야지. 이렇게 말없이 요리한 적 없는데? 2분 남았습니다. 어, 뚜껑 덮고.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잠깐만. 여덟, 아홉, 열. 와, 끝이야? 와. 1, 2초라도 지나도 탈락입니다. 자, 과연 9분 7초. 9분 7초. 와! 오늘 맛있게 생겼잖아. 그리고 이거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와! 비주얼도 진짜 장난 아니다. 삼겹살을 9분 7초 만에 제육으로 만들었습니다. 오 마이 갓. 그러면 누군가 와서 제육해주세요 하면 9분 안에는 끝난다는 거. 밥퍼 이러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언니 한번 드셔보실래요? 맛이 중요하거든요. 맛이 중요하죠. 긴급 제육볶음. 이게 맛있어. 정말 대박이다 이거. 저 생각보다 많이 맛있어요. 자, 긴급 제육 119 맛까지 성공입니다. 난 제육의 신이다. 급 신났어요. 급 신났. 죄송합니다. 자, 쉽죠? 방학 때 남자애들 키우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애들 배고프다 그러면은 앉아! 그리고 바쁘고 야, 숟가락 좀 나가는 사이에 이미 제육이 나와있네. 제육 필요 없어서 바로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운 여름에 불 앞에 오래 서 있을 필요 없어요. 후딱 볶아서 맛있게 먹자고. 맞아. 맞아요.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10분 만에 제육 할 수 있어요. 긴급 제육 119. 네, 긴급 제육이에요. 그만큼 빨리 만들 수 있게 간단하고 제육 필요 없고 맛있어요. 자,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예요? 얘는 삼겹살이 필요해요. 300g 정도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돌뼈가 있잖아요. 네. 제거? 빼지 말자고요. 아이들 있는 집은 이빨 상하니까 이렇게 잘라주시면 먹을 수 있어요. 여기 격자 무늬로 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필요한 건 뭐예요? 마늘. 대파 그저 한 대 정도. 양파는 반 개만 쓸 거예요. 깻잎은 다다익선. 깻잎이 포인트입니다. 이거면 돼요. 마늘, 대파, 양파, 깻잎. 그냥 이거 그냥 삼겹살 굽듯이 맛있게 구우면 되는 거네요. 자, 이렇게 금방 익어요.
그렇죠. 그럼 뒤집어. 벌써 익었네. 아, 익었네. 1분이면 저렇게 돼요. 1분이면 뒤집으면서 중불을 낮추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야? 마늘을 바로 넣어줘. 군데군데. 요 마늘이 아주 요물이라고. 아, 저 마늘 맛있겠다. 고기를 굽는데 80%만 익힐 거예요. 양념해서 부쳐서 먹을 때 질긴 식감이 느껴져요. 딱딱하고 그런 매력이 없어요. 80%만 익히고 양념 묻혀서 20% 더 익혀줄 거예요. 아하. 자, 됐어요. 자, 그러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돼요. 아, 저렇게 기름이 잘 나오네. 저 돼지 기름에 이제 양념하면 너무 맛있지. 그러니까요. 자, 이 정도면 됐어요. 그다음에 불을 과감히 끕니다. 양념할 때 불을 켜놓고 있으면 태우기가 쉬워요. 양념 넣을 때 꺼요. 양념 타면 망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양념을 어떻게 할까요? 뭐 넣으실까? 자, 이 양념이 중요해요. 양념. 아까 막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고추장. 간장. 설탕. 제육은 이게 기본이에요. 제육은 저게 다예요. 한 밸런스를 못 잡아서 항상 맛이 산으로 가는 건데 밸런스만 잘 잡으면 돼요. 비율은 고추장 2개, 간장 한 숟가락, 설탕 한 숟가락 반입니다. 300g 기준이고요. 아, 진짜 끝이야? 너무 쉽다. 만약에 600g을 하셔도 간장만 한 숟가락 더 넣으시면 돼요. 600g이라고 곱하기 2 하잖아? 어우, 못 먹어요. 너무 세. 두 배가 아니라요? 두 배 넣으시면 짜요. 저대로만. 자, 그다음에 뭐야? 가루부터 합니다. 설탕 하나. 그리고 반 코. 아, 저렇게 바로 하는구나. 와, 그냥 바로 넣네. 그냥 바로. 간장 한 숟가락. 간장을 끓이면 산미가 올라오고 더 고소해지고 더 맛있어지고 중요한 건 불맛도 생겨요. 고추장, 마지막 고추장. 듬뿍. 둘. 60g쯤 들어갔어요. 자, 불 켜. 섞어주세요. 야, 색깔 벌써 맛있다. 야, 저 기름 향은 진짜 맛있겠다. 국물에다 밥 볶아 먹었더니 맛있겠다. 이거는 양념이 정말 빨리 타는 양념이에요. 설탕, 고추장. 양념은 금방 타니까 잘 볶아줘야죠. 자글자글 끓죠? 그럼 여기서도 불을 중불로 낮춰요. 그러니까 불을 중불로 하시고 이제 파 넣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오, 야채. 양파. 양파 뒤늦게 들어가고요. 잘 긁어가면서 볶아주세요. 볶는 요리는 바쁘게 볶아야 돼. 안 그러면 타요. 야, 저 찐득한 양념이 고기에 그냥 딱딱 달라붙어 있네요. 맞아요. 부지런히 볶아줘야 돼요. 계속 눌러붙고 붙이고, 눌러붙고 붙이고, 맛있겠다. 눌러붙고 붙이고. 자, 보통 하시면 이렇게 해서 드실 거예요.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간 삼총사, 후추, 식초, 참기름 얘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저게 제일 중요해요. 저게 없으면 일반적인 고추장 삼겹살인데요. 후추, 식초, 참기름이 들어가면서 맛이 확 올라가요. 자, 넣읍시다. 식초 하나. 식초는 과하지 않게 넣으면 정말 좋은 조미료예요. 후추. 7, 8, 9, 10. 10바퀴. 그리고 참기름 한 숟가락. 식초랑 참기름이 궁합이 좋아요. 자, 볶으면 돼요. 이건 볶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타지 않게 잘 계속. 여기 양념에 닭똥집에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마지막 잘 볶였으면 이제 얘를 넣을 건데 깻잎을 넣고 나서 오래 볶으면 매력이 없어. 이제 깻잎 들어갑니다. 깻잎. 잘 섞인 걸 확인했으면 약불로 줄이세요. 그리고 뚜껑을 덮습니다. 아, 이제 끝난 것 같은데? 10초만 기다립시다, 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10초만 세주면 됩니다. 10초. 어우러질 시간을 주는 거예요. 8, 9, 10. 자, 불 꺼요. 다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마지막에 됐다. 깨만 넣으면 됩니다. 됐다! 다 된 거예요, 이제. 자, 기본적으로 고춧가루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매운 레시피도 아니에요. 매운 거 원하신 분들은 고춧가루 말고 청양고추를 넣으세요. 그럼 확 매워져. 와, 색깔부터 맛있어. 이래서 제육의 신 하시는군요. 아, 제신.